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스터메이드의 첫 제품이에요. 이제 요새는 트랜스포머 제품들을 내주고 있지만 이렇게 마크로스를 한번 내줬었습니다. 이제 명칭은 마크로스 SDF1 제품이고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마스터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데바스테이터 지원의 데바스테이터를 내줬던 그런 SD 스타일의 제품을 정말 잘 내주는 그런 회사인데 이렇게 마크로스 제품을 내줬던 거는 진짜 최근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요새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 선뜻 좋은 가격에 판매해주신 카페 회원 넥돌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매물 자체를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봐서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제품인데 일단 어쨌든 제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되어 있는 부속품으로서는 이렇게 스탠드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시 모양의 스탠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위에 공중에 띄워줄 수 있는 듯한 이런 스탠드 파츠, 요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모드일 때 껴줄 수 있는 그런 파츠고요. 여기 위에 이런 긴 부품을 장착해주면 이렇게 로봇 모드일 때 이렇게 다리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지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확실히 이 마스터메이드의 SD 스타일이 진짜 귀엽게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로이포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에 이런 철봉 같은 거 껴서 이렇게 고정해줄 수 있는데 사실 고정력은 별로 안 좋아요. 밑에가 평지가 아니면 그냥 쭉쭉 내려가는 그런 고정성. 이렇게 로이포커기 정말 귀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살짝 접혀서 공중에 뜨는 듯한 효과를 내줄 수도 있고요. 볼 조인트 뺀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다리 넣어줄 수도 있고요. 진짜 귀엽게 들어간 이 로이포커기 같은 경우에도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목은 되게 부드러운 편인데 다른 관절들이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런 각도는 괜찮아도 이 어깨 돌림이나 이런 다리 고관절, 회전 관절이 조금 많이 빡빡한 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히카루기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히카루기도 이제 TV판 히카루기로 잘 들어가 있고 어깨에도 뻑뻑하게 관절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절도 없는 줄 알았는데 관절은 가동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줬고요. 히카루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여분의 다리 한쪽 파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빼줬을 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엔진 파츠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스 SDF1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몰드 같은 것도 되게 수준급으로 잘 내줬어요. 이게 첫 작품이라서 그런지 설계는 조금 불안불안한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부드러운 것들도 있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긴 보여요. 그래도 몰드나 이런 포인트 도색들 깔끔하게 해줬고 야 여기 클리어 파츠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딱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플라스틱 조립 장난감을 그냥 완성품으로 내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다 플라스틱 장난감이지만 마감이 조금 덜 된 듯한 뭐 그런 기분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슴판 야 이 몰드 세밀하게 다 파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고 이런 다리통도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거대 엔진이 되는 부분 저렇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데칼 진짜 마스터메이드가 데칼이 진짜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처음 작품부터 데칼에 좀 싹이 보이네요. 그래서 옆모습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게 없어요. 데칼이나 이런 몰드 같은 거 심심하지 않게 잘 파놓은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디테일이 그냥 봤을 때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냥 마스터메이드 스타일이다 같은 그런 SD 스타일의 마크로스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마크로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크로스 작품에 나오는 발키리들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런 전함 같은 게 다 마크로스라 그러거든요. 이제 마크로스 뭐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크로스는 이런 거대 전함입니다. 대신에 뭐 이 마스터메이드 SD 스타일은 되게 귀엽고 깜찍한 그런 전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SDF1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될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귀에 부품 때문에 얼굴은 살짝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살짝 라쳇관절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 있어요. 뻑뻑한 라쳇관절은 아니고 뭘 들면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그리고 어깨 부분은 이렇게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뻗어 줄 수 있습니다. 아우 진짜 앙증맞아요. 귀여운 손가락. 마크로스가 원래 엄청 커야 되는데 되게 귀엽게 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뭐 손가락은 따로 가동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허리 가동도 따로 안 들어가 있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그 뒤로도 요 정도 그냥 까딱까딱 정도만 가능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요 정도 진짜 귀엽게 움직인다. 무릎은 요게 접히는 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저런 가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인 것만 고관절 벌린 각도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좌우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크로스 SDF1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쉬워요. 요새 나오는 마스터메이드 이제 뭐 트랜스포머 라인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얼굴을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머리 안쪽에 그냥 조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 야 그래도 조형 자체에 신경은 써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을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저 부품들 이용해서 올려줄 수 있고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이 끝에 달려있는 부품은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린 상태로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아예 쭉쭉쭉 이렇게 뒤로 아예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대각선을 이용해서 눌러주면서 꾹 밀어줄 건데 이 상태로 밀어준 것보다도 훨씬 더 안쪽으로 더 밀어줘서 공간이 나와줘야지만 베이스 위에 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베이스 꼬다리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안쪽으로 끝까지 대각선으로 밀어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전환 모드일 때도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을 뺄 수 있습니다. 진짜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츠 포밍인 거, 파츠를 분리했다가 빼는 거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빼준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고요. 팔은 여기 위에 조정석 같은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돌려서 살짝 닫아주는데 어깨에 있는 부품을 끝까지 펼쳐줘야 이런 식으로 닫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뺐던 부품을 다시 껴줄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돌리고 내리면서 어깨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내리면서 팔꿈치 돌려주고 끝까지 내려줍니다. 부품은 다시 장착해주고요. 다리는 이렇게 발목을 끝까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금 엔진 모양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조인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지탱해줘야 되고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빼줘서 이렇게 내려서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에다가 얼굴 이렇게 꾹 껴주면 마크로스 SDF1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이 돼요. 변신되는 제품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좀 너무 허무한 변신이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전환 모드 자체는 잘 뽑아준 편이지 않습니까? 그냥 전함스러운 마스터메이드의 첫 작품이라는 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함 느낌 나게 이렇게 잘 뽑아줬고요. 데칼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얼굴을 그대로 꽂아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해준 거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데칼 그리고 뒤에 엔진은 조인트가 따로 없어요. 조인트만 있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뒷면 표현도 이런 식으로 잘 해줬고 그냥 로봇이 가운데 있는 부품만 이용해서 변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꽂아주고 여기 스탠드에 있던 거 부품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렇게 좀 도시 위에서 떠다니는 듯한 전함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사실 SD 스타일의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마스터메이드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크로스 전함 가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품만 여기는 그대로 냅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돌려서 가운데 조인트 껴주면 이런 느낌이 나게끔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설명서가 되게 불친절해서 이러니까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 부품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조금 더 전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다이 초합금 로이포커기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로이포커기의 이런 파이터 모드보다도 크기가 조금 더 작아요. 사실 이 로이포커기가 큰 거겠죠? 마스터메이드가 더 작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크기 차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냥 귀여운 맛에 구매하셔야지 뭐 고증을 따져서 이런 발키리들 옆에다가 마크로스를 세워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축. 어쨌든 마스터메이드의 첫 작품 마크로스 SDF1. 진짜 매력 있는 마스터메이드에서 매력 있는 제품을 내준 것 같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잘만 구해지거나 재판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마스터메이드 마크로스 SDF1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렉돌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